상승세를 처음에 딱 뒤를 죽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차고 오르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유럽 선수들이 오히려 쉽게 경기를 끌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유비가 빠르게 찬스예요. 치고 들어오는데요.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조유비의 빠른 판단. 대한민국도 잘 뚫어내고요. 네. 이렇게도 들어가죠. 네.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왼쪽에서 슈팅. 이번에는 가네. 아르헨티나가 잘 보고 잘 때린 슛. 이번엔 남영신이 돌아 들어갑니까? 네. 어를 인정을 해줍니까? 네. 인정을 해준대요. 본잡은 선수가 살바도, 네. 살바도가 지금 잘 김선호 선수 끝까지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유비의 왼쪽 움직임 상당히 좋네요. 멘도사 조심해야 돼요. 아, 멘도사가 네. 선수가 이렇게 크게 들어올 때는 그냥 나누어 반대쪽에 선수 보는데요. 네, 이은비에게 찔러준 패스 네.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이은비와 리우니의 환상적인 플레이. 이번에는 삐조가 있었어요. 내줬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수비가 그렇죠. 없었어요. 그리고 직접 때립니까? 들어갑니다. 알고 있었는데 잡았는데요. 오, 이번에는 자, 패스하는 동작을 완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외곽에서 달려옵니까? 언더스로. 네, 네. 들어오는 것은 크리베인데 직접 슈팅이 박소리가 났습니다만 네. 공이 조금 더 빠르게 있고요. 들어가면서 때릴 수도 네. 있습니다. 류니 선수. 우선 뭐 더 잘 끌어줬죠. 아, 리바운드를 했어야죠. 아웃누가 약간은 언제든지 날 수 있고요. 류니가 오른쪽에서 김선아 네. 들어갑니다. 김선아의 멋진 역습이군데요. 일단은 아 손에는 건드려요. 오른쪽에는 아, 김선아 오버슛. 네. 오버슛이 무조건 패스를 하죠. 맞습니다. 아 이번에 네. 박민지가 멘도사 또 한 번. 아, 멘도사 네. 선수의 장기가 또 오랜만에 공격 이어갑니다. 또 던질 수 있고 네. 또 들어갑니다. 이세미. 이렇게 들어가. 왼쪽 살바도가 살바도의 슈팅이 들어갑니다. 24대 27. 왼쪽에서 직접 네, 조유비 넣습니다. 조유비입니다. 선수가 뭐 놔두면 안 되죠. 피조가 카메라누노에게 네. 피버 플레이가 터집니다. 현 상황. 자 이번에 좋아요. 잘 네. 봤어요. 슛 골로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네. 가도 공간 열려 있거든요. 김 슈팅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아 이은비가 성공합니다. 네. 이은비의 슛 들어갑니다. 중간적으로 아,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네. 골이 되고요. 이렇게 뭐 경기를 볼 수 있게끔 해준 뭐 그렇게 좋게 표현하면 그런.